여러분들 프린트 다 받으셨죠? 자, 프린트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보는 특강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신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아예 이게 커다란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밀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다 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그 편입영어 나오는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독해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는 것은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독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거든. 다시 말해서 문법은 문법이고 독해는 독해고 아니라 문법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독해도 잘할 수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는 말이지 나중에는 우리가 저기 답만 맞추는 그런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독해도 연관지어 하면서 해석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복습할 때도 하나하나 전부 다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해석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해를 못한 거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알겠지?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특수문 중에서 첫 번째 도치 파트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도치가 되겠다. 도치란 뭘까요?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바뀌는 것을 도치라고 한다. 오케이. 자, 도치에서 첫 번째 일형식 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표기가 잘 되어 있는데,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잠깐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도치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치라고 하지. 그치? 도치 중에서 첫 번째 일형식 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형식은 뭐죠? 주어, 동사가 일형식이지. 그런데 보통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부사나 또는 부사구나 또는 부사절이 나온다.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온다. 이때 말이지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 이때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의 내용이 맞지. 만약에 방향 또는 장소를 표시할 땐 도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쓰인 동사가 어떤 동사든지 관계없습니다. 비동사건 아니면 일반 동사건 관계없이 무조건 주어 동사의 순서가 획가닥하고 바뀌어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형식 도치. Many buildings, 많은 빌딩들이 stand, 서 있습니다. Along the banks of the river, 강의 두 곳 따라서 서 있습니다. Many buildings, 주어, stand, 동사, along the banks of the river,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부사구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빌딩들이 서 있습니다. Along the banks of the river, 강의 두 곳 따라서. 강의 두 곳 따라서. 어떻습니까? 장소, 방향 표시지. 여기서 along the banks of the river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은 along the banks of the river 다음에 stand 동사 있고 다음에 many buildings 주어 있죠.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냐면은 자 stand에 s를 붙여보겠습니다. stands. stand는 명백한 동사지. 보통 동사 앞에 주어가 있죠. 그래서 the river를 주어로 생각한다면 the river 3인 단수니까 동사 뒤에 s 붙여야겠지. 하지만 실제 주어는 뭐죠? many buildings가 주어지 동사에 s 붙일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에 쓰시겠습니다. 도치 문제는 항상 수의일치를 염두에 둔다. 도치 문제는 항상 수의일치를 염두에 둔다. 도치 문제는 항상 수의 일치를 염두에 둔다. 그래서 along the banks of the river는 부사구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stand가 동사하고 뒤에 many buildings가 주어죠. 주어가 복수라서 stand에 s를 붙일 수가 없겠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보자. 두 번째는 이 형식 도치가 되겠습니다. 자 칠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잠깐 보시면은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이지. 이 형식에서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은 주어, 동사의 순서처럼 도치가 된다. 이때 쓰인 동사가 비동사건 일반 동사건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주어, 동사의 순서가 깨끗하고 바뀌어야 돼. 알겠습니까? 비동사건 일반 동사건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도치가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어로 뭐가 나올 때 우리가 도치를 의심할 수 있을까? 일단 보로서 형용사 가능하지, 현재 분사 가능하지, 과거 분사 가능하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에 such 또는 so 따위가 붙는데 보통 쓰는 뒤에 형용사 붙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중하시겠습니다. 문장 맨 앞에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such 또는 so 형용사 뜨면 아 이것은 도치됐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 뒤에는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책을 보시겠습니다. 집중하시겠습니다. His bravery was such that everybody admired him. His bravery, 주어, was, 동사, such, 보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such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은 His bravery was,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겠죠. 그래서 was his bravery tha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 맨 앞에 such가 나오면 동사주로 도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첫 번째 문 보시면 such that 붙어있지? 무슨 뜻이죠?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야. such that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자, 해석해보자. His bravery, 그의 용기가 was such that,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 결과 everybody, 모든 사람은 admired him,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밑에 예문 보시겠습니다. At issue is the unprecedented public display of real human, anatomical specimens shown naked, ingeniously embalmed, and sliced into a variety of cross sections. 자, 요 부분은 말이지 내가 지금 칠판에 쓸 거거든.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문장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뭔지, 동사 뭔지 파악하시고 해석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문장은, 암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분석해 주세요. 자, 처음 보시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밑에 우리가 책에 이미 글씨가 되어 있으므로, 대략적으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At issue is the unprecedented public display of revealed human anatomical specimens shown naked, ingeniously embalmed, and sliced into a variety of cross sections. 자, 먼저 분석해보자. At issue
이것은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논쟁거리가 되는, 논쟁 중에 있는 이런 말이야. 이것은 형용사 구다. 다시 말해서 뭐로 쓸 수 있습니까? 보호로 쓸 수 있겠죠. 이것은 보호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잠깐 다시 써봐야겠네. 파란색 안 보이죠? 맨 앞에는 an issue. 논쟁이 되고 있는, 논쟁거리에서 보호인데 이것은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보호가 맨 앞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어동사 도치가 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is가 동사고 the unprecedented public display 이것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잖아, 그렇지? 보호가 맨 앞에 있습니다. 동사주 도치가 되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집중하시겠습니다. 짚어보시면은 여기 specimens가 명사지. 오케이? 자, 명사 뒤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shown 해서 pp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ingenious and bombed 또 뭐 나왔어? pp 나왔지. 다음에 등접속 sand를 중심으로 해서 sliced 역시 마찬가지로 pp가 나왔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자, 보어, 동사, 주어인데 주어를 말이지 세 개의 과거분사가 뒤에서 후치수식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제 전체를 해석해 보도록 하자. At issue,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The unprecedented, unprecedented, 전례가 없는, 이란 말이지. 전례가 없는 public display, 대중 앞에 공개. 자, 무엇을 공개합니까? Real human anatomical specimens, 진짜 인간의 해부학적 표본을 공개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자, 그런 표본은 말이지, shown naked, 발가 벗겨진 상태로 보여지고 있으며 Ingeniously embalmed, 실제로 embalmed, 화학약품 처리가 되어져 있고 Angle sliced, 쪼개져 있다. Into a variety of cross-sections, 다양한 cross-sections, 단면으로 쪼개져 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을 한국말답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발가 벗겨진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화학약품 처리가 되어 있으며 다양하게 단면으로 쪼개진 실제 인간의 해부학적 표본에 전례 없는 일반 대중에 대한 공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먼저 문장 분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죠. 분석이 끝났으면 암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장 구조가 참 도움이 되거든요. 나중에 독해 해석할 때. 자, 분석 다 끝났지, 그치?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자. At issue부터.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At issue is the unprecedented public display of real human anatomical specimens shown naked, ingeniously embalmed, and sliced into a variety of cross-sections. 오케이, 한 번 다시 읽어본 다음에 제가 맨 앞에 있는 역사한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딱 건너주면서. 괜찮겠지? 오케이.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At issue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At issue. 다음 주 시작. At issue is the unprecedented public display of real human anatomical specimens shown naked, ingeniously embalmed, and sliced into a variety of cross sections. 오케이. 자, 시간 관계상 시킨 것은 생략하고 전체 at issue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모양을 분명히 하시면서 얼버무리지 마시고 At issue 다 같이 시작 At issue is the unprecedented public display of real human anatomical specimens 그 다음 뭐니? Shown naked 하나 더 Geniusly embalmed and sliced into a variety of cross sections.
오케이. 자, 침 튀어서 죄송합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삼형식 도치야. I love James. 주어동사 목적어죠. 자,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보냈습니다. James, I love. 주어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주어동사는 도치가 발생하지 않지. James, I love로 써야 돼. James, love I 쓸 수 없습니다. 주어동사 도치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보자. 보통 목적어가 강조되어 문 뒤에 올 경우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키지 않는다. 단, 부정어가 수반된 목적어가 문 뒤에 올 때는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다. 예를 들어서 Not a single word, 한마디도 Did you say? 그런 말 하지 않았다. All day long, 하루 종일. 이해되시겠습니까? 원래 문제 뭐야? He said not a single word지. 주어, 동사, 목적어지. 자,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냈는데 목적어 뭐니? Not a single word, 부정어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었습니다. Did he say all day long? 이때 did는 뭘까요? 도치의 주동사 두지. 자, 도치의 주동사 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 원래는 주어동사 목적에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은 주어동사의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어에 not, no와 같은 부정의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어동사를 도치시킨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부정어 도치 보도록 하자. 자, 부정어 도치는 잠깐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어 도치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Not a single word did he say all day long에서 왜 did가 나왔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자, 칠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어 도치. 아, 선생님 좀 빠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정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좀 집중하시고 잘 보시겠습니다. 자, 짚어보시면은 주어, 동사 다음에 부정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 그 뒤는 동사 주어처럼 도치가 된다. 알겠습니까? 부정어 종류는 참 많지. 우리 부정어 종류를 다 한번 나열해 볼까? 뭐가 있을까? 여기서 또 써보자. Not, No, Never,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Few, Little, Only, Not until, Under, No, Succumb, Stances. 이런 것이 전부 다 부정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지?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Only하고 Not until 가장 중요합니다. Only 또한 부정어로 취급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한번 읽어볼까 그냥? Not, No, Never, Hardly, Really, Scarcely, Seldom, Few, Little, Only, Not Until, Under No Circumstances. 저 뜻은 Never와 같은 말입니다. 결코 무모하지 않는다. Under No Circumstances. 이해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주어, 동사, 부정어에서 이처럼 부정어가 맨 앞에 있으면 동사 주로 도치가 되는데 이것은 잠깐 유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때 띈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거든. 그 형태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에 주어가 탐이야. 동사 is야. 자, 두 번째는 탐. 동사 다음에 can이란 조동사가 있어. 세 번째는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그냥 일반 동사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탐. 주어 다음에 동사가 have plus pp야. 마지막으로 자, 주어 탐 다음에 동사가 과거 완료야. 첫판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 부정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부정어가 딱 나왔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지. 자, 부정어가 맨 앞에 있으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될 수 있어야겠죠. 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쓰인 동사가 비동사지. 그럼 뭐니? 무조건 헷갈다 바뀌지. 그래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It's tim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가 있어? 조동사 있지. 조동사만 앞으로 딱 보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Can Tom play? 알겠죠? 자, 그때 쓰인 동사가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일 때는 주어 동사 앞에 뭘 쓰면 되겠습니까? 도체 주 동사 do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삼신 단수지 do를 does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does Tom 이름 뭐라고? 조지 마시고 도체 주 동사지. 항상 주 동사 뒤에 뭘 쓰겠습니까? 동사 원형 쓰겠지. 뒤에는 play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동사가 현재 완료지. 그럴 경우는 have만 앞으로 딱 보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as Tom played?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것이 뭐니? 과거 완료지. 마찬가지 head만 딱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d Tom 뭐야 지금? 피가 아니라 played라고 써야겠지? 그러면 뒤에가 had Tom played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중하시겠습니다. 일형식과 이형식 도체에서는 그때 쓰인 동사가 뭐든지 관계없죠. 무조건 주어 동사 순서를 확 바꾸면 돼. 하지만 그것이 부정어 도체일 때는 말이지 그때 쓰인 동사가 비동사인지 조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해되시겠지? 자, 우선 여기까지 표기하시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졸릴 시간이지, 그치? 졸림을 즐기지 마세요. 이겨주세요. 혹시 뒤에 자리가 안 보이시면 그 앞에 자리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보셔도 되겠지, 그치? 자, 여기 다 있습니까? 이제 책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네 번째 부정어 도출을 봤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Not long ago 가 문 뒤에 왔을 경우는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Not long ago was I caught in a shower. Not long ago, 어떻습니까? 부정어지. 그래서, was I caught, was I? 동사 비동사니까 도치가 되었죠.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정어 중에서 not long ago는 조동사가 도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Not long ago, 따로 우리가 암기할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셨습니까? 부정어 맨 앞에 있으면 조동사가 무조건 도치가 발생하거든. 하지만, not long ago는 도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 Not long ago는 문장 맨 앞에 있어도 조동사가 발생하지 않는다. 알겠지? 여기서 not long ago. 오케이, 자 다섯 번째 접속사 도치 보시겠습니다. Nor as then 접속사 도치. 자 접속사 도치를 보기 전에 칠판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필기 다 하셨죠? 필기 다 하셨지?
자, 도치 파트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접속사 도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겠습니다. 접속사 도치.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자, 집중하시면 원래는 접속사 뒤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다시 말해서 도치가 될 수 없습니다.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데 가끔 시험 문제에서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된 상태에서 맞습니까를 묻는 문제가 있거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접속사는 뒤에서 주어 동사 도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1 보시겠습니다. 예외 1. 자, 예외 1은 바로 노란 접속사야. 노는 접속사입니다. 뜻이 뭐지? 뭐뭐도 또한 아니다 라는 말이거든. 노는 접속사입니다. 이 노란 접속사란 말이지 부정의 접속사지 뭐뭐도 또한 아니다. 부정 접속사이므로 무조건 뒤는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예외 1이야. 알겠지? 즉 노란 접속사는 뒤에 동사 주어 순서가 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건 예외 2가 중요하다. 이걸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접속사 중에서 있잖아. as나 then이란 접속사 있어. 이것도 평범한 접속사입니다. 원래는 말이지 주어 동사 이렇게만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없어. 동사 주어로 쓸 수가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as나 then이란 접속사 뒤에서 동사 주어로 도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as나 then도 보통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데 as나 then 다음에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될 때가 있다. 언제일까요? 그 동사가 이런 동사일 때. 첫 번째, 대동사 do일 때. 두 번째, 비동사일 때라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 수도 있고 도치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도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도치가 돼도 되고 되지 않아도 관계없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있잖아. 짚어보시겠습니다. 설사 말이지 이때 쓰인 동사가 대동사더나 비동사더라도 절대로 도치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언제일까요? 주어가 뭐라면? 인칭대명사라면. 주어가 인칭대명사라면 그때 쓰인 동사가 대동사건 비동사건 관계없이 절대로 도치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자꾸 말이 좀 자꾸 좀 뭐지 어긋나지? 여러분들이 졸아서 그래. 나는 사실 발음이 되게 정확한 사람인데 자꾸 졸니까 말이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근데 졸지 말라는 것도 사실 무책임하지. 자, 그럼 지금부터 5분간만 확실하게 졸자. 5분간 확실히 존 다음에 졸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아주세요. 일단 입을 벌리시고 눈을 희번득 하시면서 저를 고개를 좀 흔들어줘. 절대 훨씬 졸고. 다 졸었습니까? 자, 이제 짚어보시겠습니다. as나 then이란 접속사 뒤에서 동사가 대동사나 비동사 없다. 도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쓰인 주어가 뭐라면 인칭대명사라면 설사 대동사나 비동사를 썼다 하더라도 도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as하고 then 나왔어. 그때 쓰인 동사가 대동사 do나 비동사 나왔어. 근데 주어가 인칭대명사야. 인칭주어. 그럼 뭐니?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지. 도치가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본 것을 다시 한번 전체를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자, 짚어보시고. 일단은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있어야겠죠.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노란 접속사야. 이것은 부정의 접속사로서 무조건 동사 주어로 도치가 발생한다. 쉽잖아. 그치?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접속사 중에서 읽어보자. as, then. 이 as나 then이란 접속사는 원래는 주어 동사로서 동사 주어로 도치하면 안 돼. 근데 도치가 될 때가 있어. 동사 주어. 언제라고? 동사가 대동사 do나 비동사면 도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 동사가 대동사 do나 비동사라더라도 절대로 도치가 되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언제 주어가 뭐라면? 인칭대명사 주어일 때. he, she, it처럼 인칭대명사일 때는 도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빠르게 풀이하시겠습니다.
잘 기다리셨습니까? 이제 주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보시겠습니다. 집중하시죠. I spend less than the 9 cases out of 10 people in my position. 해석해 볼게. I spend less. 나는 덜 쓴다. than 무엇보다도 do 9 cases out of 10 people. 10명 가운데 9명이 쓰는 것보다 덜 쓴다. in my position. 내 위치에 있는. 다시 말해서 나는 같은 주위에 있는 10명 가운데 9명이 쓰는 것보다 돈을 덜 쓴다라는 말이거든. 이때 두는 뭘 가리킬까요? 앞에 있는 spend를 가리킵니다. 동사 반복되니까 대동사 두 썼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처럼 동사가 대동사 두일 때는 조동사가 토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I spend. 나는 쓴다. less. 덜 쓴다. than 무엇보다도. do. 쓰는 것보다도. 누가? 9 cases out of 10 people in my position. 내 주위에는 10명 중 9명이 쓰는 것보다 덜 쓴다 해서 to는 여기서 spend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동사지, 그치? 이럴 경우는 조동사 토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시면은 French priests were murdered on Korean soil as were shipwrecked sailors from foreign countries. 해석해보자. French priests, 프랑스 신부들이 were murdered, 살해되었다 on Korean soil, 한국 땅에서 as, 뭐뭐처럼 were shipwrecked sailors from foreign countries. 자, 외국에서 온 난파선의 선원들이 살해된 것처럼 살해되었다는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때 were라는 것은 앞에 있는 were murdered에서 murdered가 생략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were는 뭐니? 비동사지. 그래서 as라는 접속사 뒤에서 조동사 도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s라는 말 뒤는 than이라는 말 뒤는 주어동사에 있어야 되는데 동사 조로 도치가 될 수도 있다. 그때 동사 뭐라면 대동사 두나 비동사라면 도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해석을 또 해볼 수 있어야겠다. 자, 이제 6번 보시겠습니다. Here 동사주어, there 동사주어. 이거 알고 있지? 오케이. 자, 문장 맨 앞에 here 또는 되어 있으면 동사주어로 도치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다가 예문 하나 적습니다. Here you are.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Here you are. 적었습니까? 원래는 here 다음에 동사 주어 있었겠죠. 하지만 here you 주어 다음에 are 동사 있지. 왜 그랬을까요? 이거 뭐니? 인칭대명사지. 마찬가지야. 자, here, there 다음엔 동사 주어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인칭대명사라면 도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here나 there 다음에도 주어, 동사를 그대로 써야 돼. 주어가 뭐라면? 인칭대명사라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겠습니다. 도체 기출 문제. 이것은 우리가 기출 과정에서 한번 특강을 통해서 봤던 문제들입니다.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는 방법 잠깐 보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빈칸 넣기 문제지. 보통 빈칸 넣기 문제는 무슨 문제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문장 구조의 중심은 동사와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빈칸 넣기 문제를 풀 때는 쭉 읽을 때 동사 나오면 밑줄 긋고 접속사 나오면 세모 표시해서 동사와 접속사 개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지? 자, 파악해보자. blank at conveying her underlying message through topic of plot and contemporary cultures that by 1940 her book had sold 3 million copies.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동사하고 접속사를 발견했습니까? 발견을 못하는 것 같아. 다시 보자. At conveying her underlying message through topic of plot and contemporary cultures that 접속사지. 세모 표시하시겠습니다. By 1940, her book had sold 3 million copies.
had a song 동사였죠. 미줄 것입니다. 접속사 한 개의 동사 한 개만 있지. 반드시 빈칸에 뭐 있으겠습니까? 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겠다. 자, 보기 중에서 동사가 들어가는 것을 답으로 선택하시겠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So successful, Grace L. Hill. 동사 없습니다. B번에 So successful, was Grace L. Hill. Was 동사였지. 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번 Grace L. Hill so successful. 동사 없죠. D번 Because Grace L. Hill was so successful. 또 because 나왔죠. 다음에 was 동사였지. 자, D가 답이라면 접속사 두 개지. 동사 개수도 두 개밖에 안 돼.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B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고, 사실은 말이지.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 B번 보시겠습니다. So 다음에 successful, 형용사 있지. 항상 so, 형 나왔어. 그 다음에 동사 주어가 있으면 항상 그걸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전체 문제를 읽지 않아도 so, 형, 동사 주어가 있으면 보기 중에 항상 답으로 선택한다. 알겠지? so, 형, 보어가 맨 앞에 있는 거잖아. 동사 주어로 토치가 되는 것은 항상 답으로 선택하시겠습니다. 알겠지? 답으로 해서 B번에 드겠습니다. 자, 해석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으로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Onl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blank, to test out a freshman composition and literature. 벌써 어떠냐, 지금 문제. Only가 맨 앞에 있지. 그러니 주어 동사 도치가 될 수 있어야겠죠. A번 보시겠습니다. Freshman permitted. 주어 동사가 도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B번. Permit are freshman. 동사가 지금 뭐야? are가 동사지. permitted는 형용사입니다.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는 것은 뭐니? 주어 앞으로 동사만 나오면 되지. permit 과거분사까지 나올 이유는 없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잠깐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혼동들 많이 하는데 봐봐. 주어 다음에 be plus bp가 나왔습니다. 부정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동사 주어 될 수 있어야겠지? 그냥 이것만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쓸데없이 이것까지 데리고 날 필요가 없겠다. 동사만 남은 데 pp는 뭐니? 형용사의 동사 아니라 be plus bp를 주어 앞으로 보낼 수 없고 동사만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B번에 permitted are 이것은 말도 안 되지. C번 보시겠습니다. Are freshmen permitted? 답은 C번이죠. 원래는 freshmen are permitted에서 비동사만 앞으로 나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Where is the toilet? A번. There it is.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there 동사 주어지. 하지만 주어가 it처럼 인칭되는 세대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지 않습니다. T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4번. Never before in similar circumstances. 어떻습니까? Never. 부정어가 맨 앞에 있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아,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겠구나. 먼저 읽은 것이죠. A British Prime Minister. 벌써 막았지. 동사부터 나와야겠죠. A British Prime Minister. 이것은 동사가 아닙니다. Then. 이번에 did. 이거지, 그치? Did. 어떻습니까? 도치의 주어 동사지. 자, 만약 B가 맞다면 a British Prime Minister 다음에 뭐 있어야 돼? 동사 원형이 써야겠지. 근데 have refused. 현재 완료가 나왔어. 그래서 막은 거야. 왜 막았을까요? A British Prime Minister가 주어고 have refused가 동사라면 부정어 맨 앞에 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have가 나와야죠. did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반 동사일 때만 도체 주어 동사 두가 나가는 것이지 동사가 have plus bp일 땐 have를 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막았다. 세 번에 이거 아니죠. 동사 아니니까. 이번에 had. 그렇지? A British Prime Minister refused.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원래 문제는 A British Prime Minister had refused지. had가 앞으로 나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부정어 도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를 보시면 빈칸 앞에 nor 보이지?
노는 뭡니까? 부정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토치가 될 수 있어야겠다. A번. Can it see well? 어, 맞다, 그치? 원래는 it can see well 에서 can이란 저 동사 붙었죠? 비번도 보자, 혹시 모르니까. It well can see. It 주어 can see. 주어 동사가 도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C번. It can see well. 역시 마찬가지다. D번. Well can it see. Can it은 좋은데 well, 왜 나갔을까요?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조동사만 그냥 앞으로 나오면 돼. 다른 말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해서 A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지? 자, 다음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별표 챙겨 쳐두시고 내가 칠판에 쓰는 동안에 답이 뭔지 파악하시고 문장의 구조도 또한 파악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참 많은 문제네요. 자, 이제 책 보시겠습니다. 자, 집중하시면은 At the far end of a kaleidoscope At 전치사 The far end 명사 At the far end Far end 뭐니? 극단지 극단 At the far end of a kaleidoscope Kaleidoscope 만화경의 극단에 어떻습니까? 장소 방향 표시지 이해되셨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부사구의 의미가 장소 방향이야. 양쪽 끝 단에 벌써 장소 방향이잖아. 그럼 뭐니?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 수 있어야겠죠? A번에 two plates are 도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B번에 are two plates are 동사 two plates 주어 도치가 되었죠? 하지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뭘까요? two는 복수지 plate가 s가 붙어야 되거든요. s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간 거야. 7번에 two plates 안 되고 답은 are two plates가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지? 자, 그리고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at 전치사 the far end of a kaleidoscope 명사로서 뭐가 되겠습니까? 부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치? 다음에는 are 동사 있고 two plates 주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two plates는 뭐니? 명사거든요. 자, 명사 다음에 콤마가 있고 원 또 명사 있습니다. 우린 눈치챘지? 명사 콤마 명사 뭐지? 바로 동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at the far end of a kaleidoscope 만화경의 극단에 far end 극단이지 극단에 two plates 두 개의 판이 있습니다. 그중 원 하나는 made of clear glass로 만들어졌고 and 다른 하나는 made of ground glass, ground glass로 만들어졌다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two plates란 말하고 one and the other 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동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다 two plates에서 two로 나왔지. 하나가 원이면 나머지 뭘 쓰겠습니까? another 아니라 the other 쓰겠지. 자, 이것도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우리 책에서 보시면은 봐봐. One made of clear glass and the other made of ground glass에서 made, made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래서 생략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쓴 것은 부사구가 맨 앞에 있을 땐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된다 하나 하고 명사 구매 명사는 동격인데 앞에 to라고 되어 있으므로 하나는 one, 나머지는 the other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하나, made of
made up에서 made가 반복됨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또 해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만화경의 극단에는 두 개의 판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클리어 글래스로 만들어졌고 and the other, 그 중 다른 하나는 그라운드 글래스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6번의 답은 D번이었고 D를 넣어서 전체 문장을 쭉 한번 읽어보자. At the far end.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At the far end. 다 같이 시작. At the far end of a kaleidoscope are two plates, one made of clear glass and the other made of ground glass. 오케이, 이제 made는 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생략할 수가 있겠지? 자, 책 보시겠습니다. 6번의 답은 D번이었고, D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At the far end. 다 같이 시작. At the far end of a kaleidoscope are two plates, one made of clear glass and the other of ground glass. 오케이. 자, 7번 보시겠습니다. 7번에 빈칸 넣기 문제인데 답 몇 번이야? 답은 A번이죠. So great is the force. 왜 A번일까요? So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문제 맨 앞에 so 형이 나오면 뒤에 뭐 있어야 돼?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까 봤었죠? So 형 뜨면 무조건 뒤는 동사 주어가 답이야.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So great is the force. So great is the force. 알겠지? 다음 문제 8번 보시겠습니다. Under no circumstances, blank, unlocked. 벌써 어때? 맞췄죠? Under no circumstances. Under no circumstances. 부정 맨 앞에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 수 있어야겠다. 먼저 1번 보시면 must the door be left. 가능성 있죠? 원래 문장 the door must be left인데 주어 동사 있으니까 부정 맨 앞에 있으므로 조동사만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B번의 the door must be left는 도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C번은 must be left the door로서 동사만 나가야 되는, 조동사만 나가야 되는데 be left가 다 나갔지. 다 따라간 거예요. 그치? 아버지 설거한다고 다 따라 나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D번의 be must,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건. 답은 그래서 A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9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출제가 대단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9번도 별표 주세요. 사실은 다 별표지만 특히 주의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15번까지 다 푼 다음에 잠깐 쉬도록 할 거거든요. 15번까지 다 푼 다음에 쉴 거야. 자, 페이스 조절하시고 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Venus approaches the Earth more closely than is another planet. Venus가 approaches the Earth, 지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More closely than, 면밀하게, is any other planet, 다른 행성이 접근하는 것보다도 더 closely하게 접근한다. 이런 말이지. 오케이? 자, 답은 뭘까요? 답은 A, B, C, D 중에 뭘까요? 답은 C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해석해보자. 비너스가 지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매우 클로슬리하게 다른 행성이 접근하는 것보다도 믿으셨습니까? 즉 접근하다는 동사 있어야 되는데 접근하다는 동사 지금 없잖아. 알겠습니까? is를 뭐로 고치면 될까요? does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does는 뭐니? 대동사로서 앞에는 approach를 받는 거지. 대동사니까 그 다음에 조동사가 도치가 될 수 있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is를 does로 고쳐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우선 대동사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쓴 것은 접속사 then과 as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 수 있다. 그때 쓰인 동사가 be 동사일 때, 대동사가 뒤일 때 도치가 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땐 절대로 뒤에 be 동사 쓸 수 없고 대동사 뒤를 쓴다. 이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게?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금방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가 딱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 떴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 as나 then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지, 동사주 도치가 되었다고 치자. 뭐 도치가 안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치가 됐다고 치면.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이때 동사가 말이지, be동사라면 그 as나 then 뒤에도 동사 뭐 있어야 돼? 아, be동사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동사 be동사 아니라 일반 동사라면 그 뒤에 동사 뭐 있어야 돼? 대동사 둘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걸 묻는 문제가 엄청 많거든. 앞에는 비동사인데 갑자기 대동사가 들었을 때 되게 생뚱맞은 것이죠. 앞에가 일반 동사거든. 그대 뒤에가 비동사야.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비동사는 비동사대로,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대로 매치시킬 수가 있어야겠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답은 9번에 C번에 is를 does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chat. 벌써 어떻습니까? 도치 문제만 알 수 있죠? chat. 과거 분사잖아. 그치? 문제 맨 앞에 과거 분사 떴습니다. 그럼 뭐니? 도치 문제지 뭐. 도치 문제는 무슨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수의 일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자. chat. Inside the patient's helpless bodies. 까지가 뭐니? 분사, 구문으로서 보호가 되었죠? was가 동사지. 그 뒤에는 true artist. 이게 주어지. And as a doctor, I had to set them free로 나와있는데, 지금 동사가 was고 주어가 true artist. 복수지. was를 뭐로 고치겠습니까? were로 고칠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항상 도치 문제는 수의 일치를 염두에 둘 수 있어야겠다. 도치 문제는 수의 일치를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chat처럼 과거 분사 있으면 그 도치 문제야. 보호가 맨 앞에 있으므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Not until the enlightenment blank the state's power to kill. 어때? Not until 떴지? 우리 반은 맞춘 거지. Not until 부정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조동사 도치가 될 수 있어야겠다. A번 보시겠습니다. Did societies seriously question? 맞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did가 오케이. 도치의 조동사고 societies가 주어고 question 동사지. did가 도치의 조동사니까 question 동사 운영 나왔다. 일단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B번에 questioned. 벌써 이건 뭐 정말 아우 그치? 자, C번 보시겠습니다. The societies. 이건 도치가 될 수 없죠. 주어잖아. 이번에 questioned. 마찬가지. 답은 A번 되겠습니다. 이듯이 부정의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때 쓰인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도치의 주 동사 do나 does나 did가 있어야겠지. questioned가 웬 말이야 도대체. 그치? 여기 답을 쓴 사람들은 깊이 반성하시겠습니다.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Such was his kindness. Such가 맨 앞에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 주어있지. 다 몇 번이야? A번에 대시 되겠습니다. 왜? such that이냐? such that. 이거 우리가 such that. so that. such that. so that. 오케이, 13번 문제. 자, 준비됐습니까? 13번 문제. especially important to many people. 벌써 뭐니? especially important. 형용사가 맨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럼 뭐니? 도치가 된 거지. 도치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legislation. 동사부터 나오겠죠? legislation 명사잖아. 전혀 반갑지 않지. 비번 is 반갑죠. legislation against pollution. 일단 비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 주어 있으니까. C번, it is. 이 뭐 하는 짓이야?
도처벌 산에서 났지. 이번에 legislation. 뭐라는 뜻이야? 답으로 해서 B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다음 문제. 14번 문제 보자. In Northern California. 벌써 뭐니? In 전치사. Northern California 명사죠. 그런데 북쪽 캘리포니아에서 뭐냐? 방향을 표시하고 있지. 장소를 표시하고 있지. 그럼 주어 동사 도처가 됐겠네? A번 보시겠습니다. Stand. 동사. Red trees. 주어. 토치가 되었죠? A번 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나머지 또 확인해보자. Red trees stand. 주어동사가 토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3번에 Do red trees stand? 두가 왜 나왔을까요? 주어동사 앞에 두가 나올 땐 뭐니? 앞에가 뭐 있을 때야? 부정어 있을 때지, 부정어 있을 때. 부정어 있을 때만 주어동사 앞에 두가 있는 것이죠? 맨 앞에 부정어 없습니다. 두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케이. 화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Are red trees stand?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일까요? Are는 참 좋아, 그치? Red trees도 좋습니다. 왜? 주어 동사 도출됐으니까. 근데 뒤에 있는 stand는 뭐야? 또 동사지? Are 동사, stand 동사. 하나의 문장의 동사가 두 번 연속 나올 수 없습니다. 접속 stand 없이 나올 수 없겠죠. 답으로 해서 A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5번의 답은 뭘까요? 일단 별표 참고 쳐두시고 자, 15번을 내가 칠 번을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말이지 답이 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해석도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15번까지 보신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짚어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은 이것은 부사적 대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잠깐 짚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부사적 대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자. 자세한 것은 우리가 전사 특강 시간에 부사적 대격, 형용사적 대격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대략적으로만 지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시면은 자, 부사적 대격은 뭘까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사 플러스 명사가 뭐니? 부사구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명사는 부사로 쓸 수 없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할 때만 뭐니? 부사구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치사를 생략하더라도 뭐로 쓴다는 얘기야? 부사로 쓸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부사적 대격이라고 한다.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보자. 자, 부사적 대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사를 표시하려면 전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쓰인 명사가 말이지 어떤 명사일까요? 자, 시간을 나타내거나 장소를 나타내거나 또 방법을 나타내거나 방법 또는 뭐 방향을 나타낸다거나 다른 명사는 안 돼요. 오케이? 자, 전사 플러스 명사에서 명사가 시간, 장소, 방법, 방향 등등을 나타내는 명사라면 이때 전사는 어때? 생략 가능해. 이해되시겠습니까?
전치사 없이도 이 자체가 모를 수 있을 수 있어. 부사로 쓰이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부사적 대표라고 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 원래는 말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바로 부사 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인 명사가 시간, 장소, 방법, 방향 등을 표시하는 명사라면 굳이 전치사를 생략하더라도 이 명사 자체만으로도 못 쓴다는 얘기니 부사로 쓰인다는 얘기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사적 대표라고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쉬겠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South of Gallup, New Mexico에서 South 있죠. 이게 뭐니? 남쪽 방향이지. 문장에서 뭐로 쓰인 거야? 부사로 쓰인 거야. 이게 부사로. 이게 부사로 쓰인 것이다. 자,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들어가서 뭐니? 도치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도치가 되어야겠다. 책 보시겠습니다. South of Gallup, New Mexico. 부사가 맨 앞에 있으므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빈칸 맨 앞에 뭐부터 나와야 돼? 동사부터 나와야 되거든. 동사부터 나와 있는 것을 답으로 선택해보자. 책 보지 않고 왜 칠판을 볼까요? 1번 보시겠습니다. Where 동사 아니거든. 이번에 더 동사 아니거든. 이번에 더 동사 아니거든. 이번에 lie 아름답지 그치? 부사 나왔고 동사 나왔고 주어 있습니다.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칠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해보자. 전체를 쭉 분석해보겠습니다. South of Gallup, New Mexico. 이것이 전체 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인은 뭐와? 동사가 되겠지. 다음에 The Ancient Ruins of Hawick. 이것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해석해보자. South of Gallup, New Mexico. New Mexico 주에 갤럽이라는 도시의 남쪽에 lie, 놓여 있습니다. The Ancient Ruins of Hawick. 하위크에 고대 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크가 뭔지 우리 잘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명사 있고, 뒤에 명사 있지. 뭐야, 이것은 동격이지.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입니다. 그 하위크라는 것은, One of the legendary seven cities of Cibola, visited by Coronado in 1540. 1540년에 코로나도에 의해서 방문을 받은 전설적인 세븐 시티즈 오브 시볼라, 시볼라의 전설적인 7개 도시 중에 하나인 하위크. 이해되시겠어요? 마지막부터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540년에 코로나도에 의해서 방문을 받은 시볼라의, 오케이, 전설적인 7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하위크인데, 하위크의 고대 유물들이 뉴멕시코 사우스 갤럽에 라이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강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